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음악을 이제 표방하고 있다 보니까 라이브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통기타 들고 하는 라이브는 솔직히 별로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운드가 너무 빈약해서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 조금만 하고 노래를 할게요. 그래서 저희 사촌 형이 있어요. 그래서 사촌 형이 있는데 사촌 형이 이제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실용음악과에서 이제 보컬 전공을 했는데 사촌 형이 어느 날에 이제 예전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뜬금없죠. 자기 이제 락이랑 뭐 그 소울 같은 거 좋아하는 형인데 그 형이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도 이제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기 싫었다. 그런 약간 그 전달되시나요? 어떤 그 뭐 자존심 같은 거? 내가 이렇게 뭐 말하자면 이제 멋진 음악을 연습했고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전국 노래자랑 가서 뭐 트로트 부터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사촌 형의 부모님, 엄마 이제 저한테 외숙모가 되는데 외숙모가 야 누구야 너 그렇게 생각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네가 가진 재주를 사람들이랑 나누면 사람들도 좋아하고 또 네 가족들도 좋아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사촌이 그 얘기를 듣고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해서 뭐 왕중왕 아무튼 연말 결승까지 나갔다고 했으니까 노래를 잘하는 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저도 아 그냥 안 해야지 안 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음감회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조금 뭐 원곡이랑 비슷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들려드릴게요.